쉐! 딱 들어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실망하는 거예요, 다. 생판 처음 보는 사람이 이렇게. 누군지 모르니까. 레드카페, 네. 저도 이상하고. 레드카페 옆에 쫙 이렇게 있잖아요, 애들이. 네. 10대 애들이. 아마 전 세계 시상식 사상 가장 침울한 장면이었어요. 서로 이렇게 저도 약간 미안하고. 이렇게 미안하죠. 어, 진짜 미안하, 너무 미안하고 애들도 이렇게. 누구지? 누군지 모르니까. 어, 너무 모르니까. 그런 거로만 이제 하다가 올해 이제 처음 이제 공연을 했죠. 아, 중국에서요? 네, 중국에서 이제 상해 공연 전에 5번을 갔어요. 담당자를 만나러.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공연하기 전에 한국처럼 똑같은 시스템 해야 된다. 네. 가서 안 되는 거 계속 뭐 객석에 무대가 못 나온대요. 계속해서 또 오케이. 그 다음 번 또 가서 계속 괴롭혀요. 담당자들을. 뭐 그 중국 주걸류 노래 하나 할 테니까 이거 자금성 해달라고. 아, 안 된대. 이게. 자금성을 만들어 달라 그랬더니 세트로 어떻게 만드냐. 네. 아, 해달라고 그랬더니 이게 새로 좁대. 그럼 무대를 가로로 놉시다. 그러면 객석 반으로 줄어들 수익이 안 맞는데. 아, 모르겠고. 그래서 했어요. 네. 그래서 2,500석이었는데 무대가 100m였어요. 공연을 세팅을 5일 했는데 제가 일주일 전에 갔거든요. 네. 이제 아침부터 이제 같이 일을 한 거예요. 이 막노동부터. 그러니까 그 사람들 제가 가수인 줄 몰라요. 저 작업복 입고 4일째가 딱 돼서 이제 리허설 날이잖아요. 네. 자, 마이크 갖고 와봐. 이제 딱 벗으면서 올라가면서 아마 내가 지금 가수인 거 알고 깜짝 놀랄 거야. 그랬지. 이렇게 딱 올라가니까 진짜 이렇게 그 사람이 가수 맞냐고. 야. 같이 일했는데 왜 갑자기 무대 맞냐. 계속 같이 밥 먹으면서 일을 했으니까. 야. 잘 마치고 이제 미국 공연이 잡힌 거예요. 그래서 또 미국을 갔어요. 또 다 나오라고 유니온. 누구냐? 그래서 나 가수라고. 왜 왔냐? 그래서 내가 가수면서 연출자라서 저 전기랑 좀 배선 좀 보자고. 아, 정말 관계자들이 징글징글하게. 그래서 그러고 왔다가 그 다음에 어쩌고 저쩌더니 자기가 그러더라고. 이 공연 전에 이렇게 찾아오는 가수가 미국에 딱 한 명 있대요. 누구요? 폴 매카트니 형. 아~ 그 형님은 꼭 와서 이렇게 딱. 근데 아, 이거 미국 공연할 때 뭐 상도 많이 받으셨다면서요? 오바마상.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그 공연 게스트로 갔었거든요. 아, 근데, 아 맞다. 네, 제가 갔었는데 그 전에 욕하는 거 다 봤겠구나. 맞죠, 맞죠. 영어로 욕을 어찌나 잘하는지 그 유니온 모든 분들이 김장훈 씨와 와갖고 보고를 해요. 지금 조명은 이렇게 돼갖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세팅이 됐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뭐 이렇게 소통이 원활하게 되는 거 아닌데 욕 한마디로 다 정리가 돼요. 그것도 사실 한국말로, 한국말로. 아, 한국말로 욕하세요? 야, 이씨, 지금 돈을 얼마 했는데 이 새끼 뭐 막 하면서 빨리 들어오라 그래? 그러면 진짜 들어와요. 야, 라이트 커밍하라 그래? 라이트 어디야? 그럼 라이트가 막 들어와. 아유, 확. 그러면 애들 막 뭐 이거 하고. 중국에서도 아유, 확. 나중에 진정세 너무 무섭다고. 막 안 되면은 일단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게. 공연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오바마 봉사상은 제가 볼 때는 좀 적절치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미국을 위해서 뭘 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한국에서 했던 상황인데 다른 나라 대통령한테 받는다는 게 좀 고마운데 좀 당황스러운 거고. 미국 공연, LA 공연 수익금을 제가 이제 미국 그 주류사회에다 줬어요. 여성인권단체. 그리고 뉴욕 공연도 줄 거고 내년에 팔개주는 100억 정도 도네이션 투어인데 다 주겠다. 그랬더니 이제 걔네가 왜 한국 사람인데 미국, 왜 니네가 우리보다 못 사는데. 그래서 미국 사회에서 한국 사람이 잘 달게 됐으니까 그냥 한국 가수로서 고마움을 표하고 싶고. 그러니까 약간 우리도 그냥 그 정도 돼 뭐 이런 약간 이런 거 있잖아. 겸손하게 그냥 그렇게 하면서 했는데 LA 좋은 공연상이랑 소방 당국상을 받았어요. 그 소방 당국에서 소방국 규정을 잘 준수한. 잘 지켜줬다. 그래서 근데 그 중국 콘서트 뭐 그 기자회견 때 또 멋진 말씀 하셨다면서요. 도네이션을 다 하고 싶다. 왜 그러냐 그래서 내 생각에 내 나라 와서 외국 가수가 돈 벌어서 다 가져가면 얄미울 것 같다. 난 그래서 내 논리다. 그래서 다 할 건데 뭐 할 거냐 그래서 나무를 심겠다. 나무를 왜 심냐 그래서 내가 보니까 중국의 사막화가 되게 심각한데 그거는 세계의 사막화고 환경 문제니까 이 닝샤부터 내몽고까지 있는 지역을 나무를 같이 심자 나랑. 내가 기부를 다 하겠다. 그래서 녹색 장성을 만들자. 그러니까 만리 장성이 있었다면 그린 장성을 쌓고 나는 가수니까 내가 직접 심고 공연을 하겠다. 그러면 일본 밴드도 오고 이렇게 해서 원 아시아로 공연을 하자. 그랬더니 그럼 언제까지 할 거냐. 그래서 서해안 기름 닦을 때도 그랬거든요.
언제까지 닦을 거예요? 기름이 다 없어질 때까지요. 정말 후회했거든요. 제가